참 예수님 성경 특강 창세기 벌써 15강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1장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마르둑이라는 바빌론 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예레미야 50장 2절에 나옵니다. 바빌론 패망과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바빌론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알리고 선포하여라. 깃발을 올리고 선포하며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점령된다. 이게 이제 530년경에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바빌론이. 벨이라는 신이 있어. 벨 마르둑이라고 그러죠. 벨이 수치를 당하고 여긴 마르둑이라고 안 그러고 무로다니 공포에 질린다.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 여기서 신상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벨탑을 봤어요. 그 바벨탑 꼭대기에 신상이 있는 거를 알아요. 그 신상을 옷을 갈아입혀주고 침대도 그 바벨탑 옆에 보면은 침대도 놔주고 그래요. 그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던 거 신상을 쳐놓고 우상들이 공포에 질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바빌론을 치러와 그 땅을 폐허로 만든다. 그 바빌론이라는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거를 예레미야는 봤던 거예요. 페르시아가 북쪽에 이제 바빌론이 남쪽 지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북쪽 지역에 페르시아가 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사는 자 아무도 없고 사람도 짐승도 도망쳐 가리라. 이런 예언을 했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역사하고 어우러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서를 아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에누마 엘리시부터 시작된 창세 수메르 신화, 바빌론까지 내려오는 신화, 에누마 엘리시에서 마르둑은 티아마트를 정복하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혼돈의 세상에서 새 질서를 세웁니다. 하늘과 땅, 인간을 창조한 것은 구세대조차도 그의 지배 아래 있음을 입증을 합니다. 더욱이 마르둑은 새 세대에게 별들을 다스리라는 임무를 맡김으로써 그러니까 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3600이라는 신이 나오는 거죠. 갈등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지배를 확고히 합니다. 이제 신들은 잘 정돈된 세상에서 서로 조화롭게 일하며 마르둑의 뛰어남에 경의를 표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이는 마르둑이 티아마트와 바다의 신과 그녀의 추종자들이 대표하던 혼란, 파도 뭐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안정된 세상으로 바꾸는 질서의 대행자임을 드러냅니다. 좀 더 가면 더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 신들이 다양한 방법과 목적으로 조직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초기 역사서부터 굉장히 발달한 관료주의 체제를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 체제가 이제 이 신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제 계급이 제일 높았죠. 사제 계급이 그 다음에 왕들, 그 다음에 관리들 이런 계급들이 쫙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창조 신화에서 1차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 바빌론을 세운 마르둑과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인공은 거의 바빌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하여 바빌론의 신 마르둑은 신들 가운데 왕이며 그러니까 도시들 가운데 왕이며 신들의 신으로 최고의 신 마르둑이 있는 바빌론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도시마다 신들을 모셨습니다. 우르두 신을 모시고 에라두도 신을 모시고 라가시, 라르사, 수사, 니프루. 니프루는 아주 신이 기하는 동네죠. 마라드, 바빌론, 아카드, 뭐 아수르 이런 것 도시마다 신들을 모셔갖고 누구 신이 제일 싸냐?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정복한 바빌론 제국의 신. 바빌론 제국이 모시는 마르둑이 제일 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바빌론 마르둑의 신이 모든 신들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신을 정리했다기보다는 모든 도시를 평정한 걸로. 그래서 신들의 신들 그러니까 나라 중에 나라는 바빌론이고 바빌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최고다 이거죠. 여기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수원교구 조원동 주교자 성당을 다녔습니다. 조원동 주교자 성당. 웃긴 얘기죠. 조원동 주교자 성당을 다녔는데 그때는 여러 성당끼리 교류를 많이 했어요. 북수동 성당, 또 세리동 성당, 서둔동 성당, 고둔동 성당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우리 때뭐 축구도 많이 했고 성당별로. 그러면은 그게 다 같은 천주교 신자끼리 모여갖고 하는 축구 대회인데도 그렇게 싸워. 그리고 우리 성당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교자 성당에 이제 다녔으니까, 주교자 성당에 다니는 우리가 최고인 거지. 다른 성당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무시하는 거지. 너 어느 성당 다녀? 그럼 나 조원동 주교자 성당 다닌다. 나는 중림동 성당 다닌다. 또 이제 수원에서는 자랑스러운 성당들이 몇개 있죠. 나는 왕림 성당 다닌다. 나는 미리내 성당 다닌다. 거기에 또다 이제 기죽는 거. 난 명동 성당 다니면서 명동 학생회 일한다. 그럼 다 죽는 거죠. 그래, 하다못해 성당도 누구네 성당이 좋으냐고 이렇게 서로 뽐을 내는 인간 본성 안에 이 도시마다 우르크, 뭐, 니프루, 바빌론, 아카드, 아수르, 니네베, 우리 도시 중에 누가 모시는 우리 바빌론이 최고의 도시고 그 최고의 도시에서 모시는 마르둑이 최고의 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얘기나 뭐 신화 얘기나 뭐 비슷비슷한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에누마 엘리시가 전형적인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이야기들과 이제 에누마 엘리시가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마르둑을 최고 신으로 추앙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역사에서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메소포타미아 신 목록에 의하면 3,600명 이상의 신들이 있고 신의 족보 또한 복잡한 거죠. 에누마 엘리시가 바빌론의 절대 군주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창조시가 동등한 지도자들로의 모임으로부터 절대 왕권의 권력자로 바뀌는 정책을 호응하기 위한 그러한 신화가 나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정치 제도에 대한 비유가 신들 얘기하고 막 엉겨 있는 거죠. 한때는 외부로부터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강하고 뛰어난 전쟁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 전쟁 지도자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절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애니마 엘리시를 통해서 이렇게 절대 권력자를 탄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시의 신들은 영원한 안정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마르둑 지도 아래에 인간을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의 마르둑의 대단한 신 아래 모두가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대신 누가 최고여야 돼? 마르둑이 최고여야 되는 거죠. 이벨 마르둑이라는 이 신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거지. 이 마르둑은 뭐쭉또 여러 온갖 신들은 아닌 거지. 아브라함은 이거는 이런 우상 안에 우리가 신을 모신다라는 거 그거는 아닌 거다. 그때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르 사람, 지금 이라크 사람을 부르는 거죠. 이제 이미 수메르 창조 신화를 완벽하게 알고 있고 바빌로니아 제국 속에서 살았었죠.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에누마 엘리시가 나왔고 기원전 3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불리움을 받는 거죠. 그 중간에 아카드라는 나라 사르곤 왕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구 바빌로니아 그리고 이제 기원전 1800년에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에누마 엘리시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에누마 엘리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인간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원죄를 짊어진 인간과 노동하는 인간이 나옵니다. 마르둑은 티아마트와 싸움이 끝난 뒤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기 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듭니다. 이것도 구약 성서에 나오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너는 죽을 때까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먹을 거를 위해서. 또 하와는 죽을 때까지 너는 애를 낳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 제가 요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할 거예요. 중국에 남자는 밧전자에다가 힘역자를 써요. 밧전자에다가 밭에 힘을 쓰는 게 남자야. 여자는 짝대기에다가 매달려서 애를 낳는 게 여자자예요. 이게 원 경험이에요. 남자의 역할은 노동이고 여자의 역할은 애 낳는 거고. 그래서 이 남자들이
왜 노동을 하느냐? 근데 에누마 엘리시 창조 신화에서는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재료로 티아마트의 아들이자 연인인 킹구를 죽여서 그 피로 인간을 만들어요. 이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신에 대한 적대자 속성을 몸에 지니고 태어난 거야. 피, 죽음의 피. 그러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그 역할은 신들을 대신할 노동으로 인간이 신을 섬기고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창조신화는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피로 만든, 죽음으로 만든 인간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을 만드는 것은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인간의 속성 안에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신에 대항한 악한 존재의 피로 만들어진, 원죄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은 신의 피조물이기에 또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지니는 존재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이 고통,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얘기로 살짝, 요게 이제 탈각된다, 탈신화된다라는 얘기로 됩니다. 요 탈각과 탈신화는 내가 주원준 박사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한번더 다가갈 겁니다. 근데 여기 창세도 재미난 얘기나, 이 창세시 끝부분에 마르둑은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신들은 그에게 여러 가지 영역을 다스리는 의미로 엘릴의 숫자이며 그의 호칭인 50이라는 이름과 함께 서로 다른 50개의 이름들을 바쳐요. 이 신들도 다 계급이 달라. 12명의 신에 들어갈 수도 있고 50개의 신의 범주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신의 계급이 다 다릅니다. 50번째 이름의 엔크루쿠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에아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마르둑에게 넘기는 표시로 부릅니다. 50개의 이름으로 마르둑은 신들의 엘릴, 주권자, 신들의 신이 되는 거죠. 신들의 왕이 됩니다. 이처럼 에누마 엘리시는 이름 짓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이름 주는 일로 끝나 계속 이름을 줘. 계속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이것도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느님께서 아담이 이름 짓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창세기 2장 18절.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흙으로 빚어요. 에누마 엘리시는 티아마트를 자르고 그 자식의 피로 사람을 만들지만은 하느님은 흙으로 온갖 짐승과 온갖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의미하고 굉장히 다르죠.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고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이게 이름을 불러갖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기 지금 이제 아주 신입사원인데 아주 새로운 신입사원이 와서 오늘 처음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사무실에서 로사야, 우리 촬영하러 올라가자.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오죠. 창세기에 우리가 그걸 볼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그이 신화가 뭐 히타이트 뭐 그리스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바빌론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의 신학적 전승은 고대 근동 사회에 두루 전파되고 여러 민족의 신화로 변형되어 재창작이 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창조 신화는 창작되었고 영향을 줍니다. 히브리 성서에 전해진 창조 이야기들은 에누마 엘리시뿐만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와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히타이트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까지 여기서는 뭐 터키도 여러분들 같이 포함하셔도 돼요. 나중에는 리디아, 메디아 이런 얘기 많이 들 거예요. 전파가 되어 그 지역 신화와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신화를 끝도 없이 들어요. 이제 제가 말하는 니네 성당, 우리 성당, 우리 조은동 주교자 성당이 최고야 뭐 이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니프로 지역의 신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프로에 있는 그의 신전은 에쿠로였고 신전의 에쿠로 그의 집무실은 키우로였습니다. 신들이 다 한다고 신전에다가 각 신들의 방을 만들어줘요. 엔쿠로의 맨 꼭대기에는 디르가라는 그만의 어둡고 비밀스러운 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두를 통제했다고 믿어서 사람들을 맨 꼭대기에 지구라트를 쳐놓고 거기에 신전을 쳐놓고 거기서 신들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 이제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신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늘 높이 지구라트를 쳤던 얘기는 하늘 안에 하늘에 안누라는 분이 하늘 위에 올라가셨거든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르둑은 제3세대의 신인 거죠. 또한 엔릴은 수메르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종교센터인 니프로라는 도시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 두루 안키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두루 안키에서 그 신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지나치게 말하는 그 신들은 사람이 시끄러운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신들은 재판에서 사악한 말은 허용치 않았으며 속임수, 반목하는 언사, 적개심, 폭행, 오만 방자한 언사 이 얘기만 해도 이제 문화가, 사회가, 도시가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위에 신이 최고로 높은 존재자로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때 뭐 크로마뇽인 뭐 네안데르탈인 때는 뭐 속임수 반목하는 언사 적개심 폭행 오만 방장한 언사 이기주의는 그의 도시 안에서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 이런 높은 이런 또 악이 아주 젖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 니프로라는 지역에 퍼져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 도시에는 신들만 살고 있었고 그리하여 하위 신들이 도시를 세우고 운하를 파고 농사를 짓고 큰 신들의 시중을 드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때까지 인간, 원시인간, 구석기, 간석기 인간과 교류하지 않고 신들끼리 도시를 세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그걸 아브라함은 거부했던 것이죠. 그때 큰 신들이 권력을 나누는데 최고신 안, 제가 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로 올라가 하늘을 지배하고 둘째 아들이다 적통인 엔릴이 지상을 지배하고 안의 장자이지만 서자였던 엔키는 지상의 권한을 엔릴에게 넘겨주고 바다를 통치하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마르둑 세대인 겁니다. 세대가 다 신이 세대가 있는 거죠.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끝도 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세월이 흘러 작은 신들의 불만이 높아집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노동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웨일라가 주동이 되어 폭동을 일으키고 엔릴의 처소인 에쿠로를 포위합니다. 당황한 엔릴이 비상회의를 신들의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하늘의 신 안과 바다의 신 엔키 그리고 몇몇 중요한 신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엔키가 제안한 대로 작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기 니프로라는 도시의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키에게 맡겨주고 그래서 폭동을 주던 웨일주를 죽여 시체가 된 웨일주와 땅의 흙을 섞고 룰루 곧 반신 반인간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창조 신화를 보면 반인 반신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인간을 만들 때 신을 죽여갖고 또 흙을 섞어갖고 반신 반인간을 만드는 거죠. 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역자로서 닌투가 참여하는데 그때 작은 신들은 닌투를 마미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어머니란 뜻은 마미는 여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들은 싸워요. 근데 창세기에 야훼 하느님은 아예 싸우지도 않아. 싸울 가치도 없어. 신들은 그 우상에 있는 것들은 싸울 가치도 없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정말 하느님인 거야. 하늘에 계신 하느님 모든 걸 주관해 갖고
이 조그만 조각상에 나오는 그런 우상들하고는 아예 싸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2장에는 아예 싸울 필요가 없는 온전히 하느님 주관으로 창조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어쨌든 마르둑은 자기 아버지의 라이벌인 엔리를 대신한 니루트 티아마트인데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 니루르타와 싸워 엔리의 왕좌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고 바빌로니아 주신으로 등장한 마르둑이 얘기입니다. 신들 사이에 그리스 신화의 신들죠. 이제 그리스 신화 얘기가 나와요. 신들처럼 피나는 전쟁이 계속된 끝에 헤게모니 패권을 쟁탈하는데 성공한 예입니다. 엔릴의 아들 장남인 난나. 난나는 판테온은 온갖 만신의 멤버라는 뜻이에요. 판테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신을 의미합니다. 로마에 가면 판테온 신전이 있죠. 온갖 잡신을 다 모시는 신전을 판테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아카드의 셈족인 주신 가운데 하나인 신, 그냥 신, SIN입니다. 신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귀신신이 아니고 이것은 빛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난나 역시 판테온의 멤버인 닌갈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이난나와 우투. 제가 저 위에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굳이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기억은 할 거야. 그렇게 많은 3,600개의 잡신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누가 나중에 돼갖고 최후로는 마루둑이라는 최고의 신이 등장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여신인 이 난나는 이슈타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슈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성의 여신, 전쟁의 신, 바빌론의 주신이 되죠. 여신의 여신. 이는 곧 가나안의 아시타로테, 곧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원형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 미의 여신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 이슈타로 아주 중요한 여신이 나오죠. 비너스 신화는 이처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마찬가지로 이 여신은 수메르. 자, 이제 수메르가 3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아카드, 사르곤 대왕이 이룩한 그 제국이죠. 그 다음에 구바빌로니아, 여기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니네베 아시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아시리아 니네베 제 강의를 중간에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릴게요.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은요, 그 바빌로니아한테 무너지면서 아예 모래에 덮여버려요. 그래갖고 3000년 동안 거의 모래에 갇혀 있습니다. 니네베라는 도시가. 아니, 요나 성서에서는 니네베라는 도시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요나를 하느님 파견을 합니다. 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그런데 얼마나 잔인했느냐면 이 배신을 하고 노예들을 껍데기를 벗겨갖고 껍데기를 성에다가 매달을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공포에 넣고 종족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한테 아시리아 가서 회개하라고 하느님이 파견을 해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괴롭힌.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은 어느 지역 신이 아니라 아시리아까지도 회개를 시킨, 니네베 아시리아까지도 회개를 시키는 우주를 관할하는 전 우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점점 요나의 니네베 파견으로 우리가 알수 있죠. 어쨌든 그리스에서 마찬가지로 비너스, 이슈타르는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에 걸쳐서 미의 여신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우투는 뒤에 빛나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샤마신 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3600개의 수메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재탕을 해요. 재탕을 하는데 거의 맨 마지막에 탄생한 이 창세기에서는 전혀 다른 창조 신화가 나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엔릴의 아들인 이시크루 역시 판테온의 만신의 멤버로서 뒤에 우가리트, 가나안 등지에서 폭풍의 신으로 알려진 위대한 아다드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수메르 신화의 12신의 판테온 멤버는 엄밀히 말해 그리스 신화처럼 처음부터 딱
12개 숫자에 맞춰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신화에서 이제 12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7이라는 개념, 10이라는, 12라는 개념, 40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은 이미 구약 성서에 많이 나오지만은 12지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12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12달 뭐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들의 계보는 그리스 신화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길어서 몇 천, 몇만 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자손을 낳고 중동 각지의 주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신들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뭐 만 년 통치하게 하고 2만 5천 년 통치하, 그리고 그 왕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성서에 막 뭐 노아 이전에 막 뭐 900년, 막 700년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그렇게 오랜 통치 한 왕이 뭐 만 년 통치했다, 2만 년 통치했다 이런 얘기가 이 창세기 안에 아주 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창세기, 수메르에서 기인된 인간 창조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이야기가 바뀌어 자 수메르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수메르 문명을 이어받는 겁니다.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목이 터져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을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네 가지 문명이 아우러져서 이 유대 가나안 지역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이 성소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명들을 알아야만이 성소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본 지식이 있고 난 다음에 성소를 바라보는 거와 그런 지식 없이 느닷없이 바라보면은 메소포타미아가 뭐야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성소 공부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 특강 시즌 1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시즌 2 만약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시즌 1, 2, 3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메르에서 기인된 인간 창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야기를 한번 바뀌고 또다시 히브리인들의 성서 작가들에서 한번 더 탈각을 합니다. 요 이야기는 내가 다시 한번 주원준 박사님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한 꼭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최근 수메르에서 발견된 실린더형 도장 유물에서 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라고 추정하는 그림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그림 위에 나갈 거예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고 뒤에 뱀이 있어요. 여자 뒤에. 뱀이 있죠. 남자 이게 하와는 이게 뿔이 있는데 이 황소가 엄청난 힘의 상징을 하죠. 그래서 구약 성서에 황소 얘기가 한 여러 번 나오죠. 아론에서도 한 번 나오고 또 황소를 섬기는 우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아담과 이브도 수메르 창세 신화에서 모방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어떤 공동된 의견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뒤에는 뱀이 있고 두 명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 형식은 수메르 도장은 하나의 여러 개, 하나가 이런 도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이미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이미 존재했던 이야기를 구약성서 창세기 저자들은 갖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 강의 또 수메르 신화와 인류 얼마나 이 구약성서가 수메르 신화를 많이 따갖고 왔는지 다음 강의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거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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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에